적십자 사연에는 회비 상당수가 기관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관리비 비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의 모금 비용 충당 비율이 지난 4년 평균 7.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6%보다 5배 정도 높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도 대한적십자사가 14.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보다 6배 정도 높고, 인건비 포함 관리비 비율은 21.8%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1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면 22원이 관리비 등으로 빠지는 데 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원이 빠지는 셈이라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밝혔습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 거둬들인 돈중 상당액이 수혜 대상까지 가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대한적십자사의 관리비 비율이 높은 것은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달리 모금과 함께 재난구호사업 등 전국 단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비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기관을 활용해 적십자 회비를 거두면서 회비 수입이 정체 상태인데도 홍보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회비 수입을 증대하고 모집비,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한 수입은 한해 평균 1,600억 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6,0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내는 기부금은 100%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기관 경비를 제외하고 사용됩니다. 기관마다 경비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